와, 이 하얀 게 지금 뭐죠? 뭐가 이렇게 바닥에 뿌려져 있을까요? 야, 지금 이게 잔디밭이거든요? 잔디밭? 잔디밭인데 좀 하얀 게 뿌려져 있습니다. 이게 제가 지난주에 그 사진 하나를 이걸 받았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찾아왔는데 여기 보니까 가까이 가볼게요. 이 보면은 이게 소금입니다. 소금이 지금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. 소금이 여기가 다 지금 소금이 뿌려져 있는 겁니다. 이렇게 하얗게.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지금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. 보기에는 되게 이쁘더라고요. 보니까. 근데 이게 소금입니다. 뿌린 이유를 보니까 이 주인분이 하는 말이 풀이 많이 난대요. 이 잔디가 의외로 푸르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잔디들이 뚫고 잡초들이 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매년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소금을 한번 뿌려본다고 해봤습니다. 그 옛날에도 어디 조경이나 그런 데 가면은 잔디 심고 이렇게 풀 나지 말라고 소금을 뿌리거든요.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봤대요. 이렇게 오늘 이번에 만들어서 뿌렸다고 합니다. 와, 다 이런 식으로 뿌려놨어요. 우는 것 같네요.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. 소금이.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 한대요. 지금 주인장분이 다 여기, 이게 다 여기가 지금 소금이 다 여기 잡초가 났던 자리에서 일일이 하나씩 이런 식으로 났대요.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. 그래서 살짝 봐볼게요. 잡초가 있나 없나. 요게 지금 잡초인 것 같아요. 요게 여기 보이세요? 여기 지금 잡초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땄대요. 지금 논 지는 한 일주일 됐고요. 일주일 됐고 지금 그 사이에 비가 아주 조금 해서 두번 왔대요. 근데 아직 소금 녹지가 녹고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아직 풀은 이렇게 아직은 있네요. 똑같이 잔디처럼. 얘네가 이제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쭉 있으면서 보도록 할게요. 경과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주인장님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네요. 이거 하면서. 근데 보면은 여기 풀 있죠?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거를 다 지금 소금으로 덮어놨대요.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녹은 거를 이제 나중에 보면서 경과관찰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가 떠서 보니까 와, 하얀 게 되게 이쁘네요. 진짜 누는 건 아니에요. 누는 건 아닌데 되게 이뻐 보입니다.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나중에 주인장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가까이 잘 보면은 이 소금을 놓은 데는 지금 잔디가 살짝 노래요. 그리고 소금을 놓지 않은 곳은 좀 아직 푸릇푸릇하고요. 소금이 지금 비가 몇번 조금씩 왔거든요. 아주 많이 안 왔고요. 한 0.5mm, 2mm 막 이렇게 왔는데 녹으면서 지금 녹은 소금액이 이렇게 그 소금 놓은 자리는 이렇게 스며들면서 지금 잔디가 노랗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안쪽에 이제 이 풀은 아직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아직 지금 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직 살아있어요. 요거거든요. 요거. 아직은 살아있습니다. 그 안에 있는 잔디도 좀 풀어요. 왜 푸는지 모르겠지만. 이제 좀더 경과를 지켜보도록 할게요. 지금 노란 게 뭐가 지금 나타났어요. 지금 보니까.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. 제가 이거 영상 찍어놨는데. 그 사이에 비가 왔고요. 비가 온 다음에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. 지금 소금을 뿌린 자리가 지금 녹으면서 이렇게 지금 노란색이 된 거예요, 지금. 여기 주인장분 말로는 지금 뿌린 자리에, 자기가 놨던 자리에 지금 풀은 사라진 것 같다고 합니다. 지금 보니까요. 이렇게 소금 뿌린 자리는 확실히 노래졌습니다. 노란짓다는 건지 죽는다는 거죠, 지금. 얘네들 힘을 못 받고. 그러면서 소금기에 의해서 지금 그 풀도 지금 없어진 거예요.
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일단은 뭔가 작용이 지금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 소금이 일단은 어느 정도 성공은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 주인장 말로는 이 안에 있는 뿌리, 이 뿌리가 이제 살아있냐, 풀의 뿌리가 살아있냐, 그걸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경과 관찰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반절을 성공했습니다. 소금을 뿌린 지가 처음 시작한 한 3주 전이거든요. 3주 전에 뿌렸고, 안 녹고 있다가 비가 오면서 이제 녹으면서 이제 이런 반응이 확 나타나네요. 한 3주 만에. 이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. 여기 풀이 자라나. 자, 저희가 소금을 뿌린 지 한 6주 정도 됐거든요. 그때 한 한 달 정도 됐었나요? 3, 4주차 때부터 갑자기 소금기가 이게 발생이 된지 몰라도 이렇게 잔디가 노란색으로 변한 뒤로 계속 유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잔디도 조금 쉽게 말하면 상한 거죠. 상했고,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던 잔디에 있던 잡초도 이제 보이지가 않게 됐습니다. 일단 이런 식으로 소금의 효과가 나타나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죠? 이 노란 게 다 소금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발생된 그런 흔적들입니다. 일단 제 느낌에는 소금이 잡초 제거에는 효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. 근데 이게 내년에 이제 뿌리가 나와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단기적인 효과는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은 해보겠습니다. 장기적으로 효능이 있는지는 추적 관찰해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금이 잔디를 있는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한 영상이었습니다. 안녕.